안녕하세요. 저는 큰닥서포터즈 5기로 활동했고, 지금 현재 6기 멘토로 활동 중인 김지우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대학교에서 정치 외교학을 전공하고 있고, 3학년에 해당합니다. 현재 진로 분야는 정치 외교 국제관계라는 전공을 살려서 외교 분야로의 진로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1조와 2조 멘토를 맡고 있는 김미연입니다. 4기 큰다로 활동하였으며 5기에 이어서 6기를 맡고 있습니다. 현재는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 재학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큰닥서포터즈 6기 멘토를 맡고 있는 장다연입니다. 저는 현재 대학생으로 국제학을 전공하고 있고, 2023년 9월부터 2024년 2월까지 6개월 동안 큰닥 5기 서포터즈로 활동했습니다. 아, 네. 저는 사실 중어중문학과로 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치외교에 대한 막연한 동경과 호기심을 품었지만 정말 제가 그 전공의 전과를 해가지고 수업에 적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 불안감이나 불확신이 컸었습니다. 큰다 활동을 통해서 정말 다양한 전공을 가진 대학생분들과 함께 협업을 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해 외교 관련 기사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전공의 한계나 두려움이라는 장벽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다른 큰다 분들의 기사를 보면서 국제 이슈 사안이나 외교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었고, 이는 제가 정치외교학과 수업에 필요한 기본 지식을 습득하고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큰닥서포터즈의 최대 장점이 제가 관심 있는 외교 분야에 대한 기사를 작성할 수 있다는 것과 국립 외교 아카데미에서 열리는 다양한 과정들을 청강하고 취재할 수 있다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국립 외교 아카데미에서는 저명한 교수님들의 강연을 통해서 외교에 관한 지식들을 습득할 수 있고 그뿐만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만나게 되는 외교의 진심인 그런 동료분들을 통해서도 배우게 되고 인적 네트워크를 쌓을 수 있었던 점이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 그 개인 기사로 작성을 했던 기획 기사였는데요. 그 국립외교원에서 발간한 2024년 국제 정세 전망 관련된 보고서를 삼독한 기사를 1월 기사로 작성했었는데, 스스로 많이 이런 보고서를 검색하고 열심히 읽어보면서 공부해 볼수 있었고, 특히 해당 지역에서 담당자님과 서포터즈들이 선정한 우수 기사상 그리고 인스타그램에서 최다 좋아요를 받은 인기 콘텐츠상을 수상하게 되어서 매우 저에겐 뜻깊은 의미를 가진 기사입니다. 그리고 또 작년 11월쯤에 청소년 외교배움서 중 미국과 한국 외교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신 국립외교원 민정훈 교수님의 인터뷰를 진행할 수 있었는데요. 정말 여러 가지 다양한 인사이트를 체득할 수 있었고 진로와 관련한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두 가지 기사는 여러 유익한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고, 또 현재 지금 우리나라 사안과도 많이 밀접한 관련된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께서도 한번 이 기회에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상 깊었던 취재 기사의 경우에는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소속 강연자분과의 인터뷰가 기억에 남습니다. 사실 외교에 대해 국제관계라는 미시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어 그 이외의 산업과 직무에 대해서는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해당 인터뷰를 통해 방위 산업과 외교 간의 관련성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더 넓은 시야를 겸비하여 제 전공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저는 6기 대학생 외교연수 과정에 1회차 브이로그 취재 기사를 작성했던 게 가장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5기 대학생 외교연수 과정에 참여했었는데, 서포터즈가 되어서 그 다음 기수인 6기 대학생 외교연수 과정을 취재하러 간 거라 저한테는 더욱 감회가 새로웠던 것 같고, 그리고 전에는 기사를 카드뉴스 형태로만 발행을 해왔었는데, 첫 개인 영상 기사를 만들고, 그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더 퀄리티 높고 재밌는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던 점이 지금도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제가 활동했던 5기와 현재 6기는 여러 가지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데 좋은 쪽으로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올해 미래 지도자 과정이랑 청년 국제관계 실무 기본 과정이 신설되는 등 국립외교 아카데미 커리큘럼이 새롭게 개편돼서 보다 다양한 강좌를 청강하고 취재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고, 덧붙여 대국민 강연 홍보 및 캠퍼스 업체도 재개되면서 대외적인 홍보 활동이 보다 활성화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국립외교원장님과의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실제 종사자분들과의 긴밀한 소통 시간, 그리고 쉽게 접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자리들이 마련되어서 굉장히 뜻깊게 느껴집니다. 나아가 다른 조화의 네트워킹 또한 활성화되어서 더욱 많은 이들과 교류하며 시야를 넓힐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덧붙여서 우수 기사 작성 시에 인센티브도 많이 높아졌고, 열심히 활동하면 국립외교원장님 명예의 상장까지 수여된다는 점이 되게 유의미한 차이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아, 제가 활동할 때가 거의 1년 전이어서 단두 기수 차인데 굉장히 좀 오래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변화한 점이 있다면은, 네, 우선 서포터스 활동 기간이 되게 늘어나서 좀더 오랜 기간 동안 활동할 수 있다는 점을 꼽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 조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단합도 잘 되고 활동하는 동안 즐겁긴 했지만 생각보다 짧은 활동 기간에 큰 아쉬움을 느꼈었거든요. 사실 제가 활동했을 때는 제가 1학년으로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되게 시간이 없기도 했고, 매우 바빠서 뭐 국민외교 아카데미 관련된 강연들을 많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취재할 때 당시에는 그게 그렇게 되게 도움이 되는 줄 몰랐는데, 지금 이제 올라오는 기사들도 함께 보고 계속해서 멘토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런 강연이나 아니면 강연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되게 많은 점을 얻을 수 있다는 거를 이제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제 활동 중에 이런 강연이라든지 여러 외부 행사에 잘 참여하지 못한 게 약간 아쉽게 느껴지고, 그래서 이제 6기 큰다분들께서는 좀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취재 같은 것도 많이 참여를 하시면서 이 큰다 활동으로서 얻을 수 있는 혜택을 많이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멘토로서 서포터스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도 하지만 멘토를 하면서 제가 배우는 부분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서포터스로 활동을 할 때는 주로 제가 관심 있는 분야의 주제로만 기사를 많이 써봤다면 멘토를 하면서는 다양한 서포터스 분들의 기사를 피드백 드리면서 저도 새로운 주제에 대해서 더 알아보고 새로운 지식을 얻을 수 있게 되어서 저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